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어느 지역에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이 있죠. 우리 지역 홍성에는요, 홍성 지역을 대표하는 은빛 억새 물결로 유명한 오서산이 있습니다. 이 오서산 정상에 오르면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와서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서산 자락에 아주 훈훈한 정이 넘치는 특별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그곳으로 먼저 함께 가보시죠. 억새풀이 유명해 가을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다는 오서산. 오서산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상담마을은 산림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설 수 없는데요. 하지만 딱 한 곳, 이 식당만이 유일하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서산 할매 식당으로 불리는 이곳은 상담마을 부녀회 할머니들이 직원이자 주인인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시작해 마을의 대표 식당이 된 지 어느덧 10년입니다. 총 17분이 일하시고 계시고 저랑 매니저님이 상주하고 있고 세 분씩 다섯 개조로 나눠서 일하고 오늘은 4조 근무 날입니다. 4조 어르신들을 소개합니다. 할매 식당의 자랑, 손수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우리 애들이 농사지은 거로 이렇게 두부를 날마다 해요. 그래 우리 매니저님이 아침 7시만 되면 나오셔서 두부 갈아서 이 두부 보탬 해요. 아이고 잘 됐어. 매일 아침 두부를 만든다는 건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성의 맛을 아는지 두부를 찾는 손님들이 끊기지 않습니다. 두부 잘 됐네. 잘 됐어요. 매끈하고 모양 잡힌 두부는 아니지만 이 투박함 속에 맛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건 뭐죠? 아, 비지군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 찌꺼기로 비지를 만듭니다. 오늘 근무조가 아닌 어르신들도 일을 거둡니다. 비지를 동글동글 마치 눈덩이를 뭉치듯 한 끼 식사양으로 소분합니다. 저기 듣고 왔나 중요한 것이 옛날에 시어머니 어머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네. 청국장도 그렇고 이 비지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배웠죠 각시적이. 이렇게 잘한다. 이거는 너무 찌끄맣다. 이것도 그렇고. 내가 만들었다. 너무 작게 하면 안 돼. 커야지. 이 피지가 큰 효자노릇을 해요. 그리고 맛있다고들 잘 사가고 그래요.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단 말은 왜 짚을 넣어 전통 방식으로 띄운 청국장도 인기 만점. 여기 때도 고생이 깔고서 물을 튀겨서 찌야 눈을 뭉쳐. 그래서 나한테 이거 쳐버려.
살뜰하게 담은 판매용 청국장도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버님 어서와요. 가득 치워. 들어가. 뭐야? 사탕. 응? 노인의 사탕 좋아했어. 우와, 또 사탕 챙겨와 주셨네. 우와, 엄마들. 아빠가 사탕 또 챙겨오셨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이 동네 어른들인께 이러니까. 식당은 주민들에게 사랑방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주 와야지. 부지런한 어르신들 덕분에 식당은 오늘도 제시간에 문을 엽니다. 이곳 할매 식당 인기 메뉴인 두부 전골. 신선한 손두부에 할매들의 인심 한 스푼까지. 맛은 말할 것도 없겠죠. 메이드 인 상담마을. 마을에서 농사지은 들깨로 완성되는 고소한 들깨 칼국수 역시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오늘의 1등 손님. 마을 주민들이 모였는데요. 식당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남다릅니다. 이거 우리 시골에 맞는 식당 이름을 잘 정해가지고 우리 시골에 어울리는 음식을 뭐가 좋은 거하고 상해가지고 이 두부전골을 아주 제일 좋다 해가지고 결정해서 하게 됐는데 산악하는 사람 산악인들이 와가지고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우리 마을의 그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아이고, 여기 오서산에 등산을 매일 다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 와요. 매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할매 식당의 매력입니다.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에요. 이 맛으로 와요. 어느새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특별한 날이라며 식당을 찾은 가족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하고 사위가 와가지고 저도 점심 먹으러 여기 맛있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뭐 여기 들깨 칼국수라든가 잔치국수, 또 두부, 또 이 모든 음식이 참 맛있어요. 이렇게 자주 옵니다. 오늘 장사가 잘된 모양입니다.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완판됐습니다. 식당으로 인해서 자존감이나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성취감도 느끼고 든든하고 따뜻한 그런 곳 모두에게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당 있는 젊은 댁들이요. 내가 80인데 내 나이 먹더라 잘 이끌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퇴근합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측했어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잘 봤습니다. 언제나 예, 퇴근 시간은 발걸음이 가벼워지죠. 이 어르신들의 손맛 덕분에 입이 즐겁고 끈끈한 정이 있어서 마음까지 즐거워지는 곳 오서산 상담마을 식당을 대표해서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소개를 직접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 앉아 계신 이상의 어머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장 소개하라고요? 아니, 우리 어머님도 소개하시고 고장도 소개하시고. 나 소개하라고요? 예. 나는요. 예.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살리 상담마을에서 예.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뭐 보니까 아까 식당 운영하시면서 노래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아, 식당에서 아주 분위기 역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잘하고 계시던데. 뭐 잘하겠어요. 젊은 댁들이 그냥 이쁘게 봐주니께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잘하겠어요. 나이 먹어갖고. 네, 자 그러면 옆에 젊은 댁분도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소산 상담마을 식당에서 운영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태영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먼 길 오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텐데 네. 어떻게 오늘은 출근 안 하셨어요? 저 여기 오느라고 하루 빠졌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앞에 영상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 총 몇 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저희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사무장 한 분하고 매니저 하나 한 분하고요. 15명에서 3개조, 3명씩 돌아가고 있어요. 네. 5개조로. 아, 시간은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9시서부터 2시까지고요. 네. 조금 바쁠 때는 조금 늦게도 하고 네. 조금 계절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아, 그래요? 좀 일찍 가셔가지고 두부도 저는 먼저 저는 일찍 가서 두부를 해놓고 네. 거기에 이제 살림살이니까 뭐든 필요한 거 다 구매를 하고요. 이제 주문 예약도 다 받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유명한 산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산자락 안에 가면 식당가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것 같은데 오소산은 어머님, 오소산은 식당이 없나 봐요. 없어요. 우리 식당 뺏기는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오소산이 경치가 좋아서 네. 거기 구경 오시면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고 네. 그런데 우리 마을에 그런 식당 허가가 잘 안 나서 청전 지역이라 우리 식당만 생겼어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 매니저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수산 밑에 첫 번째 산촌 생태 마을이거든요. 저희가요. 네. 산림 보호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갖고 식당 및 카페 같은 게 허가가 잘 안 나는 지역이에요. 완전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2014년에 홍성군에서 오서산 관광 복합센터를 지어 주신 거군요. 네. 예,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를 예.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하다 보다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식당을 열게 됐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은 처음 식당 문 열 때부터 같이 네, 하신 거예요? 네, 같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저희 화면에서 보니까 식당 안에서도 각자 역할 분담이 또 따로따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네. 자기 그 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우리 먼저 김태영 어머님께서는 네, 거기 운영 매니저 역할이기 때문에요. 네. 두부부터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두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주문 같은 거 예약 같은 거 다 총괄을 하고 아 그 말 안 돼. 네. 총괄 말고 다른 말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같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할게요. 네,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이상의 어머님은 아까 보니까 손맛 담당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네. 저는 네. 아침에 저 출근해서 저 잔치국수 저 그런 육수 같은 거 네. 고명 같은 거 그런 거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셔가지고 육수도 예. 내시고 또 이제 국수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 예, 예, 그런 거 준비하시고 만들고 있고요.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하지 이런 노인네가 뭐를 하겠어요. 하신 지는 지금 10년 넘으셨는데 너무 잘하고 넘었죠. 잘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같이 했어요. 보니까 그 주방 외에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잘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하세요. 노래도 불러주시고. 아, 노래 그거 뭐 노래라고 생각한대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쭉 이 일을 해오셨잖아요. 사실 식당 일이란 게 쉽지는 않잖아요. 운영하면서 사람들 상대하고 음식 만든다는 게 참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 일 하시면서 아 내가 일하기 참 잘했다 또 식당 하면서 참 재미있다 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여럿이 뭐 동네 어른들하고 친해졌다는 거가 제일 좋은 일이고요. 네. 이제 뭐 또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더 네. 좋고 또 저희도 용돈 벌이라도 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 네. 가끔 뭐 손자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하세요? 줄 수 있죠. 아주 이렇게 떳떳하게 할머니가 네. 용돈도 주시고. 네. 우리 이상의 어머님은 어떠세요? 식당 일 하시니까요. 식당 일은 이게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젊은 댁들하고 같이 하니까 내가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노인네를 이끌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네. 나도 용돈이라도 벌어서 쓰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어머님 앞으로 계속 일하시면은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이제 내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지요. 힘 닿는 데까지? 이제, 이제 힘 묻다면 묻어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 지금 올해 80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20년은 더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글쎄요, 그건 가봐야지. 내가 그렇게 그런 걸 타고 났나 몰라요. 그렇다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혹시 또 관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아니, 그러세요? 연세가 드셔서 편찮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몇 분 나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년이 없는 식당이에요. 그렇죠. 내 몸이 건강이 그렇죠. 허락하는 한 오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식당인 거네요.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하니까 네. 마을에서 하니까 참 아파서 네. 못 오면은 할 수 없는데 네. 아프지 않고 저기 하면은 할만해요. 네. 그리고 젊은 댁들이 네. 그냥 이쁘게 봐주고 잘못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러는 거지요. 뭐 그렇게 우리 젊은 댁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지만 아마 우리 매니저님 같은 분들이 의지를 참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그래, 생각이 그렇지요. 듭니다. 그렇지요. 아, 네. 엄마 같고 네. 다 그런 분들이라서 친하죠. 아, 네, 식당이 왜 잘 되는지 이제 알겠네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니까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당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께서 우리 상남마을 식당 많이 오시라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식당은 두부가 특히 유명하니까요. 네. 생산은 농사 지은 걸로 주민들이 지은 걸로 농사를 지은 걸로 콩을 두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참 네. 맛있거든요. 이제 그거 한번 드셔보시면은 진짜 맛있다는 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할매들 식당으로 많이 오세요. 우리 어머님도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서요. 네. 들깨 같은 거 우리가 농사 지은 거로 우리는 팔아다는 안 쓰니까 네. 각지에서 모아서 팔아다는 안 쓰고 동네 들깨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들깨 같은 농사를 많이 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 들깨로 다 들깨 칼국수도 하고 이렇게 다 맛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네. 다 만드는 음식이니까 믿고 드셔도 된다. 그렇지요. 믿고 드시면 네. 모아서 잡수는 양반들이 네. 다 맛있다고 하지 맛없다고는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보통 이게 오서산을 보려고 갔다가 이 식당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왠지 저는 이 식당에 가기 위해서 오서산을 가고 싶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만간에 두 분 뵈러 저도 가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정성과 손맛 가득 담아서 손님들에게 푸근한 한 끼를 대접하는 할머니들 식당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오서산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밥처럼 예, 따뜻하고 푸짐한 밥상으로 반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